자, 반갑습니다. 이번 패치노트 읽어주는 남자를 하게 된 농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타지아가 나오는 0.72 패치가 또 공개가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점들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실험체들은 버프를 먹었을지 너프를 먹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신규 실험체 바로 타지아입니다. 이 친구 생각보다 인기가 사실 다른 여자 실험체들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긴 했거든. 그때 공개됐었던 게 헤이즈랑 이제 이렘이잖아. 근데 헤이즈랑 이렘이 워낙에 인기가 많았어서 이 친구가 인기가 좀 적은 편이었는데, 그 미리보기라고 해야 되나? 보니까 생각보다 매력있더라고, 꽤나.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스킬 세팅을 봤는데 좀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 요점 정리도 금방 올려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점 업데이트입니다. 상점 업데이트인데 제가 자세하게 영상을 따로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점 업데이트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시다 싶으시면은 그 영상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가볍게 좀 빠른 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스커레이드 제니입니다. 이 친구는 이벤트로 뿌리게 되는 스킨이고요. 얘 스킬 이펙트, 궁극기 스킬 이펙트가 되게 이쁘더라. 이 친구는 이벤트로 무료로 나오게 될 그런 친구니까 많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이벤트인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마스커레이드 다니엘. 이번에는 다니엘이 좀 어둑어둑한 옷들만 나왔다면 완전 화이트한 그런 매력으로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많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 신규 이모티콘 5종입니다. 이 친구들은 무려 20MP밖에 하지 않는다는 점. 굉장히 싸죠. 근데 2주가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가격이 다시 200MP로 올라가니까 빨리 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요즘 화제죠? 200MP로 내가 없는 스킨을 가차로 뽑아낼 수 있는 미학인 데이터 출연 이 친구. 여러분들 많이 살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캐시 쌍검 추가. 와, 이거 처음 유튜버에 떴을 때 이거 기동력 미쳤다. 그냥 캐시 궁을 두 번 쓰는? Q 쓰고 궁 쓰고 쌍검나무 이식 쓰고 그냥 날라다니겠죠? 이거는 딱 봐도 그냥 이동기가 장난 아니야. 그 쌍검으로 이제 나옴으로써 또 재밌는 점이 스장 쌍검도 이제 충분히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냥 평쌍검으로도 충분히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게 기본 공속 증가, 뭐 기본 공격 증가 이런 것도 다 무난하게 괜찮아서 쌍검 캐시 이거 충분히 또 연구를 할 만합니다. 캐시의 간장막이야. 오, 재밌긴 하네. 야, 저주가 깃든 로이거차르 캐시. 자, 그리고 보관함 실험체 상세 정보 페이지 개선. 아, 그러니까 여기 모두별 보정치가 나오네요. 이거 좀 필요했어. 이거 보정치 맨날 보려고 인터넷 들어가야 됐거든. 근데 이제는 인게임에서 볼 수가 있다라. 이거는 진짜 좋네요. 뭐 무기 숙련도랑 뭐 이런 거 20레벨 기준 뭐 이런 것도 뜨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게 훨씬 좋아진 것 같죠? 그리고 난이도도 보니까 5단계로 나눠졌네. 원래 이거 3단계가 끝이었거든. 좀 더 세세하게 난이도를 나눠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제작전 추천태 톱0별 노출 순서가 뭐 이렇게 변했다고 하네요.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휴면강등 비활성 이제 그쵸. 원래는 이번 시즌이 여기서 끝이 났어야 돼요. 끝이 났어야 됐는데 시즌을 연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휴면강등 비활성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바로 주요 패치 의도입니다. 실험체 관련 상향과 하향은 상위권 통계에 주로 기발합니다. 개별 실험체에 대한 변경 의도는 각 실험체 항목에 적습니다. 신규 아이템은 영웅과 전설 등급의 아이템 선택지를 조금 더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포이즌드 크로스보우는 석궁 스킬 증폭 빌드 제2 제작 무기입니다. 포이즌드 일단 들어간 거 보니까 치감 있는 석궁일 것 같은데? 치감 스증 석궁? 그쵸, 지금 석궁이 스증 무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단검처럼 하나 더 만들어준 것 같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카메라의 스킬 증폭 빌드의 제2 제작 무기입니다. 이 친구도 스증 있는 무기인 것 같은데 얘도 치감이 붙었으려나? 카메라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장차 모든 무기의 스킬 증폭 빌드와 스킬 증폭과 평타 빌드가 모두 두 종 이상의 제작 무기를 가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가 지금 아까 말했던 거였죠. 다소 지나치게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있는 치명타 계열 상위 장비를 조정하고 방어 건톡 비롯 사용률이 낮은 대안 옵션들도 조금 더 강화하여 좀 더 다양한 아이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쵸,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그 부케팔로스 상위템 그 알렉산드로스라던가 아니면 기사의 신조 업그레이드라던가 그런
치명타 관련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 평타를 가는 실험체들이 날뛰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조금 조절을 하고 방관 옵션을 조금 손을 본다는 것 같아요. 방관 쪽을 조금 더 강화하려는 건가? 자, 폭발명 트랩을 걸어서 피하기가 조금 더 어렵도록 발동 후 폭발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입니다. 여전히 보고 반응할 수는 있지만 기존보다 조금 더 기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폭발형 트랩. 요즘은 트랩이라고 한다면 다 CC기 트랩밖에 안 쓰잖아. 기절이라던가 속박이라던가. 폭발 트랩을 진짜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터뜨릴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설마 스폭 요한 또 한번 흥행하나? 스폭요원? 근데 얼마나 빨라질지를 몰라서 예전만큼 돌아온다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설마. 자, 적 첫 시시 얻는 회복효과의 짧은 지연시간에 대해서는 러브샷 상황에 대해 혜택을 보는 즐거움보다 손해를 볼 때 상실감이 더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 피드백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피드백 비율도 상당히 있고 효과에 대한 인지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지연시간을 전면 삭제하기보다는 우선시간을 줄여 부정적 상황의 빈도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제 러브샷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많죠.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내가 죽을 게 아닌데 죽어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야. 이거 내가 먼저 죽였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런 건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많지. 그 내 상황이 아닐 때, 그러니까 보는 입장일 때, 제3자 입장일 때, 예를 들어서 대회 같은 때 러브샷 상황이 나왔어. 그러면은 와 저게 둘 다 죽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왜? 내가 죽은 거 아니거든. 야 이게 이렇게 둘 다 죽을 상황이었네 하면서 박수치고 있거든 다들 크크크크 하면서. 내가 죽은 게 아니라서 불편하지 않아, 불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원래 혼자 죽어야 되는 상황일 때 저 친구를 데려갔을 때, 내가 원래 그냥 아 으악 하면서 발악을 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마지막에 뭐 스킬 하나 딱 날리면서 죽어가지고 저 친구도 데려갔다 라고 한다면 에이 그지 같은 놈 너라도 데려갔다 이러면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지. 불편하기보다는 약간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긍정적 부정적이 있는 건데, 그래도 결국에는 제3자 입장보다는 내가 당할 때 불쾌함이 조금 더 크다라는 생각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러브샷을 삭제하기보다는 우선 시간을 줄여서 좀 더 러브샷을 덜 나오게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0.5초에서 0.3초까지 줄였네. 근데 나는 이거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 아예 0.2초 정도까지도 완전 동시에 때리지 않는 이상 죽는 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원래는 러브샷이 아니고 하이에나 당할 때도 이게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 요거는 그림판으로 한번 볼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둘이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체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서로 서로 러브샷 상황까지 와가지고 완전 체력이 엄청 줄었어. 나의 체력 이만큼. 근데 이 친구가 얘를 먼저 죽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0.5초 뒤에 피가 그 회복이 될 거 아니야. 그 승전보라 하면 안 되겠지? 아무튼 그게 체력이 찰 거 아니야. 근데 옆에서 와가지고 그 0.5초 사이에 하이에나가 와서 스킬을 날려서 죽여버리면은, 원래 같으면 나 체력을 일찍 차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던 상황인데 하이에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러브샷을 통한 그런 패치 내역도 아니고 하이에나한테 유리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 그래서 완전 러브샷을 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0.5초보다는 완전 더 줄여가지고 한 0.2초까지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 만약에 이게 계속 냉긴다고 한다면 그냥 없애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다고. 근데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아예 러브샷을 없애던가. 아무튼 일단 줄였다고 합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실험체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띠아입니다. 높은 평균 키를 보이고 있는 띠아의 초반 스킬 위력을 낮추고 후반부에는 조금 보완합니다. 패시브의 데미지가 기본 데미지가 조금 줄었고요. Q 스킬의 데미지도 조금 줄었고, E의 데미지는 조금 늘었네요. 그러니까 주디를 낮추고 E 스킬의 데미지를 좀 늘려준 건데, 이 친구가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거를 띠아를 해본 결과로는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 데미지가 세기는 해. 확실히 한번 콤보 따다다닥 들어갔을 때 그 스킬 콤보의 데미지는 엄청 세거든요. 근데 내가 물리는 상황이 됐을 때 이 E 스킬의 스킬 쿨타임이 좀 긴 느낌이 있어. 그래서 좀 생존성이 좀 낮다고 해야 되나? 게다가 스킬들도 다 논타겟이다 보니까 좀 만약에 몇 번 빗나갔다고 하면은 이 죽는 상황이 엄청 잘 나와요. 근데 이게 E 스킬의 쿨타임이 진짜 길어. 그치, 이게 실수에 대해서 너무 빡빡하다 이거지.
이 1레벨 18초. 근데 1을 얘가 되게 늦게 찍는 편이란 말이야. 다른 실험체들 같은 경우는 쿨감을 가가지고 이제 14초에서 조금 더 줄어드는데 얘는 이가 지금 엄청 그냥 길어. 쿨감을 안 가다 보니. 그래서 이제 평균 킬 얘기가 나온 게 킬은 확실히 잘 스킬을 맞춘다면은 킬이 잘 나는 건 맞아. 데미지가 셌어가지고. 근데 뭐 일단은 콤보 데미지 낮췄으니까 예전보다는 힘이 빠질 거고. 띠아가 하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일단 데미지가 너프를 먹었고 이 스킬의 데미지가 초반이 조금 줄고 후반이 버프를 먹었네. 큰 차이는 없네. 스증 개수가 대신 버프를 먹었다는 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우라입니다. 높은 통기를 보이고 있는 라우라의 주력기 위력을 낮추고 한 교전에서 궁극기를 두 번 사용하는 빈도를 줄입니다. Q 스킬 1타 피해량을 조금 줄였고요. 2타 피해량도 조금 줄었고 스증 개수도 조금 줄었어. 그리고 W 쓰고 궁극기 쓰면 궁극기 쿨타임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양도 줄었어. 결국에는 너프를 당했네요. 라우라가 특히나 지금 근딜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인데 라우라가 근딜 잡기가 괜찮잖아요. 이동기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지고 거리 벌리기가 좋거든. 그래서 아마 이 데미지를 조금 낮춘 게 아닌가 쉽습니다. 자, 레녹스입니다. 지난 패치 하향 조정으로 지나치게 약해진 레녹스의 초반 스킬 위력을 강화합니다. 패시브 쿨타임이 줄었고요. 쉴드 Q 스킬 데미지가 기본 데미지가 조금 늘었고 E 스킬 기본 데미지가 초반 데미지가 조금 늘었네요. 레녹스가 지난번에 탱템 계속해서 상향 먹으면서 레녹스가 간접적으로 상향을 먹으니까 Q 스킬 퍼뎀을 좀 줄였는데 그 퍼뎀을 이번에 올리기 대신에 기본 데미지를 조금 늘리는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패시브도 조금 더 자주 터뜨릴 수 있어서 실드도 좀 유지력도 조금 늘어나지 않았을까. 근데 2초? 2초 버프 먹은 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그래도 데미지 버프 먹었으니까 좋죠. 자, 레온입니다.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레온의 교전 능력을 강화합니다. W 공격력 개수랑 스증 개수가 늘어났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레온 지금 요즘 레온 잘 못 보죠. 잘 못 쓰이고 있으니까 W 버프 주딜 버프 먹었다고 볼 수 있겠네. 자, 루크입니다. 스킬 증폭 채택 시 궁극기에 지나치게 몰려있는 위력들을 일반 스킬들로 일부 이전하여 무서움 청소기를 적에게 사용할 때와 카메라에 사용할 때의 차이를 늘립니다. 자, W의 스증 개수가 조금 늘어났고요. E 스킬의 스증 개수가 오 15%면은 생각보다 좀 버프 먹었다. 스증 개수 15%. 그런데 궁극기의 스증 개수가 15% 줄었고 최대 피해량은 50% 줄었네요. 궁극기 데미지가 많이 줄긴 했네. 루크들이 요즘 그 진화도 보면은 W 진화 해버리고 E 진화 안 하고 그냥 E 스킬은 다 카메라에다 써버린단 말이야. 뭐 데미지도 뭐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실험체한테 E 스킬을 썼을 때 데미지를 확실하게 좀 늘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스증 개수를 많이 버프를 해줬네요. 그리고 이게 궁극기 데미지 줄면서 W의 데미지도 이제 조금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한방 데미지보다 지속 데미지는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은 또 있어가지고 원콤을 낼 때는 너프를 당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E를 맞추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대신에 좀 지속적인 데미지는 확실하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궁 빠졌을 때의 그런 대처 능력이라던가. 자, 리오입니다.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리오의 기본 공격 능력을 강화합니다. 활 무기 숙련도 레벨당 기본 공격 승폭이 0.2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격 피해량이 치명타 확률 1에서 늘어나는 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자, 리오가 이게 치명타 피해량 아이템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생기면서 리오가 너무 세졌더니 점점 너프를 먹어가지고 많이 힘이 빠졌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금 버프를 해줬다. 근데 이 정도면은 버프 나쁘지 않은데? 리오 이제 어떻게 보면 평타가 전부인 실험치인데 요정도 버프면은 꽤 쏠쏠해. 자, 마이입니다. 마이가 캣워크를 적에게 사용해도 개수가 적용된 보호막을 얻도록 합니다. 적 실험체에게 사용시 생성되는 보호막에도 스킬 증폭 개수가 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 보호막량이 스증 개수가 50% 붙었다. 이게 원래 적 실험체한테 썼으면은 보호막이 적용이 안 됐었구나. 몰랐네. 그 들어보긴 했었던 것 같아. 좀 오래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이거는 마이한테 있어서 특히나 솔로 마이한테 있어서 쏠쏠한 버프죠. 이게 버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거라 해야 될까. 뭐 아무튼 스증 개수 50% 붙어있는 보호막이 나한테 붙는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지. 자, 마커스입니다. 핫픽스로 지나치게 약해진 마커스가 전투교범을 초반에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승률이 낮아 후반 성장성을 높여줍니다. 자, 패시브 평타 이게 기본 데미지가 늘어났고 공격 개수도 15%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Q 스킬 쿨타임도
조금 줄여줬고 궁극기의 공격 개수도 많이 늘어났어. 오, 이게 도끼 실험체들은 공격의 개수가 되게 민감할 수가 있는 게 도끼 무기의 공격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 무기 밸류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공격의 개수가 요만큼씩 늘어나는 것도 충분한 버프가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 솔직히 1렙 쿨타임 이거 10초는 좀 크긴 했어. 아무리 얘가 Q3만을 한다고 하더라도 10초는 좀 크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돌려준 느낌이긴 한데 그 옛날만한 느낌은 없죠. 옛날에는 이게 그 3초였지 않나? 그래도 뭐 5레벨 찍으면 2초까지 줄어드니까. 데미지적인 부분에서 버프를 좀 많이 먹었네요. 한방 데미지가 좀 세질 수도 있다는 느낌은 들어. 자, 매그너스입니다. 매그너스의 스킬 증폭 빌드는 낮은 통계를 보이고 있지만 자칫 강력한 버스트 능력으로 하이에나의 유리한 포지션을 강화할 우려가 있어 지속 피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향합니다. W의 스증 개수가 조금 늘어났네요. 뭐 쏠쏠한 버프. 요즘은 매그너스가 치명타 아이템들이 상향을 많이 먹으면서 방망이 매그가 좀 통계가 높죠. 저도 평매그 요즘 많이 하는데 확실히 스증 매그를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해서 W 스증 개수 조금 올려줬습니다. 그 매그는 이게 지금 퍼센트가 2%밖에 안 늘어나서 조금 늘어난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또 영향력이 있다. W가 이게 계속 때릴 때마다 들어가는 딜이라. 자, 그 다음 쇼우입니다. 빨라진 게임 템포에 매우 뒤쳐져 있는 쇼우가 뭐 요리사의 열정을 조금 더 빨리 쌓을 수 있게 하고 후반 좀 더 높은 성장성을 갖도록 합니다. 단검 무기 숙련도 레벨당 스증 개수가 0.3% 늘어났고 창무기도 0.3% 늘어났고 패시브가 1레벨 시 114, 2레벨 시 336, 3레벨 시 568? 어? 56? 68? 6으로 늘어난 게 난 좀 더 커 보이는데? 이게 원래 3레벨 때 초록 음식이랑 파랑 음식이랑 차이가 없어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도 사실 상관은 없었거든? 근데 이제는 초록 음식과 파랑 음식에도 차이점이 생기면서 그 쇼우들이 패시브 스택 쌓을 때 보면 매운탕 뭐 이런 거 파란 음식 만들면서 스택을 쌓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6으로 늘어난 게 조금 의미가 클 수도 있어. 매운탕 좀만 만들어도 스택이 빨리빨리 쌓인다는 얘기야. 물론 이게 8스택으로 늘어난 것도 충분히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이거 스택 쌓이는 게 거의 2배 가까이 는 거라서 오, 이거 패시브가 엄청 빨리 쌓일 수도 있겠는데? 게다가 요즘 그 단검을 굉장히 좀 많이 올려놨잖아요. 쇼 단검, 그 평단검 패시브를 딱 100스택까지만 쌓아서 공격력 버프를 얻고 그러고서는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 스택 쌓는 속도면? 아무튼 스택이 굉장히 버프를 먹었고 그 다음에 궁극기의 쿨타임이 1레벨은 5초 늘었지만 2레벨 3레벨에 쿨타임이 좀 줄었습니다. 궁극까지 버프. 쇼우가 굉장히 버프를 많이 먹었네. 자, 쇼이치입니다. 다른 통계에 비해 늘 승률만 낮은 편인 쇼이치의 후반 성장성을 높이는 대신 안정성을 좀 낮춥니다. 기본 방어력이 2 낮아졌고 궁극기의 주변 딜링이 기본 데미지가 오, 꽤 늘어났고 스킬 증폭 개수도 5% 늘어났고요. 스태미나 소모량도 줄어들었어. 오, 저 이 친구가 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임시궁구 지역에 들어가서 만약에 궁을 쓰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1대1 타임일 때 궁이 쿨타임이 빠지게 되니까 좀 승률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거든. 궁을 켰을 때 후반에 궁을 켰을 때 무조건 킬각을 낼 수 있게끔 궁 딜을 좀 많이 늘려준 느낌이 있고 기본 방어력 그리고 2밖에 안 낮아져서 사실 이 정도면은 내가 만약에 방어력 2 낮추고 궁딜 이만큼 올릴래? 라고 한다면 나도 이쪽을 택할 것 같아. 이게 이건 사실상 버프라고 봐도 되겠는데? 스태미나 소모량 줄은 것도 굉장히 쏠쏠하고. 자, 그 다음 수아입니다. 높은 평균 키를 기록한 수아의 강력한 초반 교정 능력을 낮춥니다. 방어력이 3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Q스킬의 데미지가 줄어들었네요. 수아, 수아가 특히나 요즘 듀오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드 셔틀 해가지고 게다가 치명타 아이템들을 가는 그런 평타 실험체들도 많이 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실험체들을 상대할 때 수아의 이 파랑새가 또 좋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체급이 있었지. 근데 결국에는 방어력 조금 낮아지고 스킬의 데미지가 조금 낮아지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아 너프 당했네요. 자, 그 다음 아야입니다. 무기 숙련도를 일부 스킬 개수로 옮기고 권총과 저격총 사용시 주력 스킬을 좀 더 뭔 소리야 주력 스킬을 좀 더 스킬을 자주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권총 무기 숙련도 레벨당 스증이 조금 낮아졌고요. 저격총 무기 숙련도 레벨당 스킬 증폭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대신에 Q 스킬의 쿨타임이 줄어들었고 W의 스증 개수가 늘어났다. 그 예전에도 스증 개수 옮기는 애들이 몇 명 있었죠. 막 내 기억에 막 나타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는데 아이솔도 한번 그랬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야도 이번에 그 스진 개수 낮추고 일반 스킬의 데미지를 늘리는 걸로 바뀌는 건데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아이템의 밸류가 올라갔을 때에 그 효과가 더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성장하는 거 말고 내가 만약에 가챠템을 얻어서 아이템 밸류가 올랐다고 한다면은 그때의 그 밸류가 조금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기본적으로 일단 큐스킬에 쿨타임 준 거는 스정 아야한테 있어서 너무 쏠쏠한데? 게다가 두 딜인 W의 스정 개수 늘어난 것도 너무 쏠쏠하죠. 자, 아이솔입니다. 샘테스 폭탄의 화망 연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합니다. 큐스킬의 속박 최소 시간이 0.1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최대 시간도 0.1초 늘어나나? 근데 뭐 0.1초면은 그렇게까지 막 체감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 뭐 아무튼 간에 버프. 자, 아이작입니다. 추격 검거가 좀 더 부드럽게 연계되도록 합니다. 1스킬 사용 후 그 다음에 2타 사용이 아마 0.1초 줄어들었다는 것 같고 1타 이동 거리도 0.5m 늘어났습니다. 사실 아이작 하면서 제일 불편한 조작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쓰고 이 써서 끌어당기는 거. 근데 요 끌어당기는 이 유해 시간이 0.1초 줄어들면서 좀 더 스무스하게 이 하면서 끌어들일 수가 있다. 적을 묶어두기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사거리 늘어난 거, 추격 사거리 늘어난 거는 너무 쏠쏠하죠. 이거는 뭐 이동기가 버프가 먹은 거니까 이러면은 적 묶어들 때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자, 에이든입니다.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는 에이든의 교전 능력을 낮추고 전화소산의 풀차징 위력을 일부 전기장으로 이전합니다. 스킬 증폭 개수를 강화하여 대한 빌드의 가능성을 좀 더 높입니다. 레벨당 체력이 5 줄어들었고 오 레벨당 체력 5 준 거는 생각보다 안정성이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Q스킬의 공격력 개수가 10% 줄었고 그 다음에 W의 공격력 개수가 낮아지고 스진 개수가 낮아졌고 최대 피해량도 낮아졌고 대신에 전기장 그 겉에 이 전기장 있죠 그거의 데미지가 공격력 개수랑 스진 개수가 오 스진 개수가 많이 올라갔네. 25%나 올라갔네. 오 스진 에이든을 밀어주기 위해서인가? 뭐지 이거? 25% 늘어난 건 좀 큰데? 이렇게 되면은 에이든이 확실히 그 끝거 더블로 끝거리에 맞추는 게 좀 중요해지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 스킬 오! 이 스킬은 공격 개수를 줄이고 스진 개수를 또 올렸고 그 다음에 이 스킬 2타 데미지도 스진 개수가 또 늘어났어. 궁극기 데미지도 스진 개수가 늘어났어. 오! 스진 에이든 요즘 핫한데 하자고. 오! 아니 근데 스진 개수가 진짜 많이 늘어났는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더 핫해질 만한데? 게다가 요즘 양손검 스진 양손검 무기도 생겨가지고 만약에 이거 에이든이 알마스까지 띄운다고 하면은 이거 한파랑 조합이 에이든이 진짜 잘 맞을 것 같거든? 알마스 에이든 이거 진짜 스진 개수 많이 늘어나서 한방 데미지 뽑아볼만 하겠다. 진짜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자, 윌리엄입니다. 높은 승률을 보이는 윌리엄의 성장성을 낮추고 치명타 장비의 최대 위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레벨당 공격력이 낮아졌네요. 자, 윌리엄이 이제 치명타 아이템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진짜 OP급으로 한번 체급을 완전 뚫었죠, 천장을. 근데 결국에 핫픽스를 좀 시게 먹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윌리엄이 조금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레벨당 공격력 낮추고 아까 말했듯 치명타 장비들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조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윌리엄 너프. 자, 유키입니다. 평균 킬이 높은 쌍검 빌드의 위력을 낮추기 위해 공격력을 줄이고 양손검 사용시 성장치를 보완합니다. 스킬 정폭 기술을 강화해 대한 빌드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기본 공격력이 3 줄어들었고요. 양손검 무숙당 기본 공격 증폭이 늘어났고 이 스킬 수증이 80%, 궁 수증이 125%. 오? 얼마나 스증 유키를 밀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최근에 스증 유키를 만나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세. 이거 스증 유키 딜이 생각보다 센데 오 이번에 버프를 한 번 더 해준다라. 이러면 진짜 스증 유키가 훨씬 더 세질 수도 있어. 일반 그 일반 평 유키보다 코발트 증드 쌍유 그건 진짜 낭만 그 자체지. 와 근데 스증 개수가 125%까지 올라가면은 진짜 좀 큰데? 스즈누키 굉장히 버프를 많이 먹었어요. 자, 11입니다. 11의 후반 성장 기대치를 높여줍니다. 기본 공격력은 조금 줄어들었고 레벨당 공격력이 조금 늘어났네요. 근데 이거는 꽤 나쁘지 않은데? 이거 10레벨만 하더라도 지금 얘가 공격력이 2 줄고 10레벨 됐을 때는 3이 늘어난 건데 10레벨만 되더라도 지금 버프를 먹은 거라서 쏠쏠하지 않을까? 나쁘지 않은데? 물론 초반은 너프긴 맞아요. 초반 너프, 후반 버프. 자, 제키입니다. 높은 통기를 보이고 있는 단검의 위력을 낮추고 양손검의 위력을 높입니다. 단검 무기일리 숙련도당 레벨당 기본 공격 증폭이 낮아졌고요. 양손검 무기 숙련도 레벨당 기본 공격 속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요즘 단검 제키가
탱단검 말고도 그냥 평타 단검을 가더라도 요즘 엄청 센 느낌이거든. 특히나 얘는 이동속도가 또 높다 보니까 점프 한 번으로 진짜 사람 죽일 그 딜을 뽑아낼 수가 있어서 요즘 치명타 데미지도 많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단검이 좀 너프를 먹었고, 양손검이 요즘 좀 많이 안 쓰여 보이긴 한데 도끼도 잘 안 쓰이지 않나? 하긴 그냥 제키 자체를 요즘 단검 제키밖에 많이 못 보긴 한 것 같아. 아무튼 양손검 무기숙련들 레벨한 공속이 조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랭킹 2등이 도제기네? 아 그래? 그냥 내가 많이 못 본 거였구나. 자, 제니입니다.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제니의 주력기를 상향합니다. Q스킬의 스증 개수가 조금 늘어났네요. Q딜 스증 늘어난 거라 쏠쏠하죠. 버프 뭐 크게 할 말 없네. Q딜 좋아졌대요. 스증 제니 상향. 자, 칼라입니다. 지난 회수 메커니즘 개선 패치 내용 중 회수의 예약 기능은 남기고 패치 후 불편함이 더 컸던 선딜레이를 감소시켜 사용성을 높이고 위력을 조정합니다. 석궁 무기숙련도 레벨당 쓰는 개수가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스킬 증폭 전환량이 줄어들었고 W 쓰는 개수도 줄어들었어. 대신에 선딜레이가 좀 감소가 됐더라. 이거는 이제 조작감을 개선을 해준 건데 한방 데미지가 좀 줄어들었고 그 지속적인 데미지는 늘어났다고 봐야지. 결국에는 이제 선딜레이가 감소가 되면서 스킬을 조금 더 자주 쓸 수 있는 거니까 뭐 한 3대 때릴 거 4대 때릴 수 있다 얘기거든. 지속 딜은 조금 늘어나고 한방 데미지가 조금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근데 이거는 조작감 개선이라 안에 들어가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작감이 얼마나 사람들이 느꼈을 때 더 편하고 세졌다고 느껴질지는 사람 손에 달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게임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캐시입니다. 원거리 스킬의 위력을 광합형타로 이전하여 견제 능력을 낮추고 근접교전 능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쌍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Q스킬 강화평타가 기본 공격 1배의 피해량, 그리고 스증 개수가 55%였고 쌍검 무기는 한 번 때리기는 하는데 1.6배가 들어가나봐. 그니까 딱 그 쌍검 평타 두 대 때린 만큼 들어가는 것 같은데 쓰는 개수도 55% 1타로 들어가지만 데미지 배수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1.6배면은 근데 1.6배면은 좀 셀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한다. 쓰는 개수도 55%라 오. 아무튼 그리고 W의 스증 개수가 조금 낮아졌고 가장자리 스증 개수도 낮아졌다. 조금 더 강화평타를 많이 때려라. 인파이트적으로 때려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캐시도 디오스크로이나 2016만 가고 방어구 수정으로 갈 생각일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기는 해. 2016까지는 모르겠고 디오스크로이 정도는 그냥 해볼만할 것 같은데. 약간 오히려 진짜 쌍검으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스포츠식에 쓰면서 디오스크로이 써가지고 평타 딜 잘 나오고 스증 딜도 어느 정도 나오는 약간 그런 식으로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클로에입니다. 이제 클로에 방어 관통 옵션이 니나에게도 적용됩니다. 살아있는 마로 패시브 클로에의 방어 관통 옵션의 일부가 니나에게 적용되도록 변경합니다. 원래 니나는 방관이 적용이 안 됐어? 개쓰레기였네? 니나 딜은 방관이 적용이 안 됐었구나. 아니, 물론 주 딜은 클로에가 갔다고 하더라도 뭐 일단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한다고 하니 방관 클로에도 해볼만 하려나?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 이거 근데 원래 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방관 옵션 적용된다고 하네요. 피오랍니다. 창 사용 시 성장성을 낮추고 양손검의 대한 빌드의 가능성을 늘립니다. 창 무기 숙련도 레벨당 기본 공격 증폭이 줄어들었고 양손검 무기 숙련당 스증이 늘어났어요. 오! 스증이 0.5%나 늘어났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양검 피오라 양손검의 스증 쪽들을 좀 많이 늘려주려고 하네. 근데 요즘 창피오라가 역시나 아까 말했듯이 근딜들이 많이 나오는 이제 메타이기 때문에 그 근딜들을 밀어낼 때 또 창만큼 좋은 게 없거든. 넉백 4번. 근데 결국에는 기본으로 증폭이 조금 너프를 먹었다. 그 다음 피올로입니다. 쌍절 남격이 스테잉 용도 뿐만 아니라 피해량에서도 조금 더 의미를 가지게 하고 튕겨내기를 잘 사용했을 때 좀 더 리턴을 줍니다. Q스킬의 스증 개수를 조금 늘리고 스택 이거 추가 피해량. 추가 피해량은 기본 데미지 늘어났고 스증 개수도 늘어났어요. 오, Q 데미지 상향. 그리고 W 보호막량이 튕겨낸 투사체 개수랑 받은 피해량에 비례해서 보호막량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 피올로. 근데 피올로들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 데미지는 둘째치고 치치기도 꽤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동기가 좋은 편이다 보니까 내가 한번 이 페이스에 말려들면은 생각보다 세더라. 나 저번에 장식 없는 피올로한테 풀템 들고 접었거든. 나 센 줄 알았는데.
근데 피올로가 Q스킬의 데미지도 버프를 먹었고 W 쉴드량도 버프를 먹으면서 유지력도 좋아져서 피올로 버프를 많이 먹었습니다. 자, 하트입니다.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는 하트의 주력 스킬을 조금 더 신중히 사용하도록 합니다. W의 쿨타임이 5레벨 때 쿨타임이 좀 늘어났네. 3초 정도 많이 늘어났네요. 요즘 하트가 W 선마하고서는 그 다음에 W도 진화 하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들 하는데 그냥 깡딜 확 늘려버려가지고. 근데 요즘 W 선마를 하다보니까 맞아, 이거 3초면은 조금 클 수도 있어. 근데 또 이게 하트가 결국에는 무기 스킬 한번 썼을 때의 딜이 나오게끔 W를 또 키는 것도 있기는 해서 한번 싸웠을 때는 큰 차이가 또 없을 수도 있기는 해. 막 데미지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있던 건 아니라서. 그래도 일단 싸움을 오래 가게 되면은 타격은 좀 있겠죠. W 너프. 자, 헤이즈입니다. 산탄포의 딜레이가 삭제되어 조작감이 개선되고 그만큼 기절 지속 시간도 줄어들며 기간 단총의 특성 연계가 개선됩니다. W가 기절 지속 시간이 0.2초 줄었는데 후 딜레이가 0.2초 사라졌다. 그리고 이 스킬의 공격 피해 적용 타수가 8타로 좀 늘어났는데 이제는 기본 공격 피해 적용 시 각각 개별 피해로 취급됩니다 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W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솔로에서는 후 딜레이가 삭제되면서 조작감이 좋아진 거 말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어차피 그 기절 지속 시간이 0.2초가 줄었지만 후 딜레이가 삭제돼서 기절 지속 시간은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듀오 스쿼드로 들어갔을 때 내가 적을 맞춰놓고 팀원이 때릴 수 있는 시간이 0.2초가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 기절을 먹인 적을 원래 0.2초 더 때릴 수 있었는데 팀원이 0.2초를 덜 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듀오 스쿼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0.2초 동안 헤이즈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적이 와가지고 기절이 안 먹은 적이 와가지고 만약에 나를 때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지. 그 정도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기간 단총 기본 공격 피해 적용 타수가 5타에서 8타로 늘어났는데 기본 공격 적용 피해 적용 시 각각 개별 피해로 취급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이게 무슨 소릴까? 근데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아마 틀리면은 유튜브 댓글에 누군가 이거 틀렸는데요 농루트님 이러면서 적어줄 거라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이게 이 스킬이 40발 중에 그러니까 8발을 맞추게 되면 이제 평타 효과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딱 한 번만 터지는 걸로 기억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르골 그 전자기 충격이 딱 1을 따라락 하더라도, 그러니까 5타 때 한 번 터지고 그 뒤에 안 터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게 계속해서 터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스포츠 시계에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틀리다면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에다 적어주세요. 자, 현우입니다. 톰파 무기가 지나치게 높은 방어력을 가지게 되는 부분과 빛의 수호의 도주 능력을 낮춥니다. 오! 빛의 수호가 너프를 먹는구나. 그리고 핵펀치를 충분히 차지했을 때의 위력을 높여줍니다. 톰파 무기 숙련도 레벨당 방어력이, 다음에 핵펀치 궁극기 최소 피해량이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최대 피해량이 스진 개수가 30%나 늘었어. 오, 야 진짜 핵펀치가 되어버렸네. 스진 개수 30%? 데미지가 상당하겠는데? 스진 개수가 285%야 최대 풀차징하면. 글현우 안 건드린 거. 글현우 안 건드린 이유는 내가 봤을 때 그건 것 같아. 그 치명타 아이템의 밸류를 낮춘다고 했잖아요. 그거 낮추면서 그냥 안 건드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 그래서 이 밑에 내려가서 치명타 아이템들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요즘 글현우 그 방관 글현우도 많이 하잖아. 그 차자네 검집 가면서 그 고무장갑 껴가지고 그것도 좀 몇 번 보이던데. 근데 뭐 일단은 치명타 아이템들 밸류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글현우를 안 걷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다음 혜진입니다. 지난 패치 이후 지나치게 강해진 기본 공격 빌드의 위력을 일부 되돌리고 궁극기를 활용한 공간 장악 시간을 줄입니다. 활 무기 숙련도 레벨당 공격 속도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궁극기 지속 시간이 5초 줄어들었어요. 5초? 5초 좀 크네. 네, 활 혜진, 평타 활 혜진이 이제 좋은 점이 궁극기의 데미지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궁극기가 켜져 있는 타이밍에 오도가도 못하는 그게 있거든? 이게 들어가자네 궁극기 이거 맞으면서 얘 평타 다 맞아야 되고 그렇다고 멀어지자니 혜진이 거리 좀만 좁히면은 이게 궁극기 범위가 커가지고 또 그 공포 걸려서 평타 맞아야 되고 그게 있었는데 부적 지속 시간이 조금 줄어들면서 그게 좀 완화가 됐을 것 같고, 그다음 공격 속도도 줄어가지고 활 평타가 확실히 데미지 좀 많이 낮아질 것 같네요. 자, 그럼 무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것만 속속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세티스팩션 공격력이 버프. 오, 계속해서 연속된 버프 세티스팩션. 그리고 원더풀 투나잇은 너프를 먹었습니다. 공격 4 너프. 그 다음에 도끼로 가도록 하죠. 하르페 공격 속도 25%까지 늘어났고요.
하르페 피읍 사라지면서 공속이 늘어났는데 조금 더 버프를 먹었고, 바그다의 망치 공격 옆에 뿅망치가 35에서 40까지 40? 근데 이거 두 개 공격의 기록하면 같아지네. 뿅망치가 공격 100짜리 무기거든. 다그다가 100. 근데 공속 40을 무시할 순 없지. 40은 진짜 큰데 요즘 공속을 40%나 올려주는 장비가 있나? 다른 장비에서? 미스리 갑옷이 35%고 신발도 37%고 아 큐브워치가 45%구나. 거의 큐브워치 한 단계 아래 정도의 공속이긴 하네. 진짜 빠르긴 하다. 40%면 진짜 근데 공속템을 빼도 될 정도인데. 이거 딴 거 다 필요 없고. 오 뿅망치. 자 그 다음 방망이입니다. 횃불의 체력 재생 사라지고요. 구원의 여신상에도 체력 재생이 사라지는 대신 공속을 10% 늘려줬어. 오 확실히 이제 탱템 탱 빌드의 체젠을 없앤 느낌. 35% 줄은 거면은 많이 줄었죠. 대신에 공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많이 늘려줬죠. 25% 한 10% 정도 늘려줬어요. 탱 가지 말고 딜 가라 이거지 방망이 갈 거면. 자 그 다음에 석궁입니다. 석궁 새로 생긴 거 포이전드 크로스 모우 철공 플러스 독약. 공격력 42 스증 38 레벨당 스증이 그 다음에 치감 30% 오 지포스 실비아 갖고 좋다고? 초록 석궁? 원래 스증 있던 그 석궁이 발리스타가 43, 48, 그 다음에 42, 38, 2 갈만한데? 이거 치감 챙기고 스증 요정도는 치감을 따로 챙길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치감 석궁 생겼고요. 그 다음에 샤른과 공격력이 2 줄었고. 자 그 다음 쌍검입니다. 쌍둥이 검이 조합식이 쌍칼 검집에서 쌍칼 철판으로. 오 이러면은 이제 가죽 안 얻어도 된다는 얘기죠. 휜 무기로 억지로 야생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2016 공격력 조금 늘어났고 자웅일대검 공격력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일단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쌍절공 캐로베러스의 공격력을 3 낮추고 25%! 오! 25% 좋다. 25%면은 꽤 늘어나는데 공격을 3 낮추고 25%면은 게다가 이게 사거리도 늘어나는 쌍절 무기라서 오 그니까 진짜 괜찮은 버프야. 근데 요즘 쌍절 무기 자체가 많이 안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평타 쌍절 자체가 과연 이 캐로베러스 버프로 평타 쌍절 부활할 수 있을지. 자 아르카라입니다. 더스타 스킬 증폭이 조금 늘어났고요. 양손검 보검 체력이 조금 들어들고 호프워드가 공격력이 5 버프 먹고 최대 체력이 30 줄었네. 오 30 줄은 건 조금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 양손검 중에서 진짜 안 쓰이는 양손검이 요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 공격 5 버프. 근데 요즘 치명타 아이템들도 좋아가지고 호프워드 양손검 아예 치명타 빌드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또 들기는 하네. 이게 치명타 확률이랑 치명타 피해량이 사실 10%면은 진짜 많이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치명타 피해량 이거. 그래서 완전 또 치명타 양손검? 이건 좀 연구해볼 수도 있기는 한데 치명타 아이템들이 또 너프를 먹는다고 한다니까 조금 꺼려지기는 하네. 자 저격총 NTW 장탄수가 한 발 늘어났고요. 한 발 쏠쏠하겠죠? 장전 조금 덜 하겠네. 그리고 청룡언월도 공격력이 4 줄어들었습니다. 청룡언월도 저번에도 너프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연속해서 너프. 캐소드라시 공격력이 5 줄고 스증이 30! 그치 사실 캐소드라시가 스증 패치 이뤄지면서 캐소드라시를 많이 안 쓰는 느낌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스증을 30 넣어준 그런 느낌이죠. 그래도 다른 채찍들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굳이 이걸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나마 레녹스 정도? 근데 레녹스도 안 쓸 것 같아. 다른 스증 채찍들이 너무 좋아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카메라입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 신규 영웅 등급 카메라고요. 컴팩트 카메라에 철사를 합치는 무기고 공격 22 스증 25 레벨당 스증이 방관이 7%. 오 방관 카메라라. 방관 카메라 스증 개수가 원래 그 황금 카메라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봐야겠는데 47%와 스증이 지금 47%는 공격은 3 차이고 스증이 22 차이라. 근데 방관 7%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느낌이라 굉장히 애매한데? 스승이 좀 많이 낫긴 하다. 25%면은 그래도 방관 7% 약간 탱커한테는 훨씬 더 좋은 느낌으로 볼 수는 있겠네. 완전 아예 방어력이 없다는 느낌으로다가 방관 나타폰 막 이런 것도 해볼만 하긴 하겠는데 아무튼 카메라 또 그래도 스증 루트를 탔을 때 새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늘어난 거니까 좋죠. 자 그 다음에 톰파입니다. 택티컬 톰파 스증 개수가 4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 톰파도 스증이 4 늘어났습니다.
스톰파 버프. 자, 그 다음 활도 골든 레셔보가 스증 개수가 3 늘어났어요. 다 데미지가 조금씩 버프를 먹은 느낌. 스증 애들이 좀 버프를 먹었네. 자, 그 다음에 방어구입니다. 석영의 갑옷 불꽃결계 데미지가 5씩 버프. 아마존에스 최대치력 버프. 용의 도복 쿨타임 3퍼 버프. 미스릴 갑옷은 방어력이 조금 너프를 먹었고 4 너프 먹었고 성범인의 스증이 5가 너프를 먹었네요. 석영의 갑옷. 석영의 갑옷 진짜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아. 아무리 이게 이제 데미지를 붙여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깡 방템인 거는 또 변함이 없어서 약간 애매한 느낌이었고. 용의 도복 쿨타임 감소 3퍼가 조금 재밌네. 물론 이게 3퍼가 조금 잔잔한 느낌이긴 해도 그래도 15퍼까지 늘어난다고 하면은 나머지 그 쿨타임 감소템을 그러니까 15퍼짜리 하나만 더 낀다고 한다면 30퍼를 바로 풀로 채워버릴 수 있는 거거든. 그런 쪽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미갑 방어력 좀 낮아졌고 미갑이 공속이 저번에 버프를 먹었죠. 그리고 성법이 굴절이라는 이 옵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방어적인 면에서는 그대로 냅두겠지만 이거 갔을 때 딜은 좀 줄이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 그래도 스증 70이면은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도 꽤 쓸만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비질란테 스킬 증폭이 조금 늘어났고요. 성기사의 투구 공격력이 3 늘어났고 수정 티아라 치명타 피해량이 조금 늘어났고 오토바이 헬멧이 스증이 늘어났고 빛의 증폭은 방어력이 낮아졌고 월계관은 공격력이 2가 낮아졌네요. 좀 눈에 띄는 거는 수정 티아라의 피해량이 조금 늘어났다는 점. 운석을 써서 빛증을 가지 않더라도 조금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버프를 해줬고 대신에 오히려 빛의 증표가 낮아진 방어력이 좀 낮아진 느낌. 오토바이 헬멧이 스증이 5가 늘어나면서 공속 관련된 스증 애들 하이브리드 가는 애들은 오히려 조금 더 오토바이 헬멧을 가볼만 하지도 않을까. 그쵸, 이거 55면은 지금 막말로 지금 위에 있는 성법이랑 스증이 15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월계관도 이 방관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덕후를 먹은 느낌입니다. 자, 8로 가보도록 하죠. 샤잔의 검지 방관이 좀 더 늘어났고요. 9퍼. 그 다음에 스포츠 시계 스증이 좀 낮아졌고 스킬 증폭 개수가 5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스릴 방패가 방어력이 조금 낮아졌고 아예 스포츠 시계 갈 때는 진짜 스킬 딜보다는 평타 딜을 위주로 가겠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 스증 개수가 이게 스증이 낮아지면 결국 스킬 딜은 낮아진다는 얘기거든. 대신에 평타 딜은 조금 더 올라갔죠. 그리고 샤잔의 검체 방어 관통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데 최대 체력으로 인한 안정성이랑 무난하게 나오는 방관으로 나오는 데미지 그 다음에 스마트 밴드는 뭐 쿨감이랑 피읍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안정성 그리고 이게 공격력이 아마 샤잔의 검집이 조금 더 높을 거야. 지금 샤잔의 검집이 32고 스마트 밴드가 26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피읍이 달려있다는 점. 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치명타 확률이 3퍼 늘어났고 아, 치명타 피해랑 5퍼가 삭제가 됐구나. 아, 난 알렉산드로스 참 좋아하는 템인데 제가 치명타 피해랑 늘어나는 템을 원래부터 좋아했거든요. 치명타 피해 요즘 세긴 셌어. 저 요즘 쌍검뉴키로 삼신기 띄워가지고 머리 한번 찍어봤는데 애들 반피 나가는 거 보고 깜짝 놀라오긴 했어. 결국에는 알렉산드로스 치명타 피해랑이 좀 삭제가 됐죠. 그러면은 결국엔 치명타 확률만 늘어나는 그런 아이템이 됐네. 물론 이속도 늘어나지만 방관이랑 공격력이랑 미스릴 퀴버 가벼운 발걸음 충전 피해가 조금 줄었고요. 요명할 공격력이 늘어났고 운명의 주사의 공격력이 조금 줄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 충전 피해 줄어든 거 한방 딜 조금 줄었고 운주도 한방 딜 좀 줄었고 근데 요명할의 공격력을 좀 올려줬네. 요명할? 근데 요명할 가질 않아서 공격력이 15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장식템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굳이 안 갈 것 같은데 아니다. 근데 요명얼이 이게 지금 공격력이 퍼센트로 증가하는 녀석이잖아. 16. 방어력이 16.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요명얼 공격력 증가도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으려나? 그렇다 해도 요명얼 안 갈 것 같기는 하고 애매하네. 좀 더 요명얼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트랩입니다. 폭발형 트랩의 발동 후 폭발 시간이 전체적으로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보라색까지의 트랩들이 1.5초에서 1.25초까지 확실히 피하기 좀 힘들긴 하겠다. 그리고 스마트 폭탄이랑 리모트 마인은 1.4초 얘는 그렇게 막 버프를 먹진 않았네.
아, 대신에 스마트 폭탄의 발동 범위가 넓어진다라. 스마트 폭탄을 그러면은 깨러 가기가 되게 어렵겠네. 그러니까 카메라를 깔고 스마트 폭탄을 인지하더라도 일단 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0.1초 줄어든 거면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근데 나는 요것보다 이거 0.1초 준 거보다 이거 1.25초 준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0.25초 차이면은 트랩 터지는 거 반응 못할 수도 있어. 요한 스마트 폭탄 요한이면은 훨씬 기분 좋죠. 자, 그리고 특성으로는 빛의 수호가 파괴시 이동속도 증가가 50%에서 35%까지 줄었어. 야, 이거 빛의 수호 좀 너프 좀 당했는데? 15% 줄었다라. 사실 이 이동속도 증가가 꽤 쏠쏠했는데, 뭐 그래도 일단 쉴드량이나 이런 거를 조정한 건 아니라서 한방 데미지를 막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도주 능력이 확실히 좀 떨어지긴 했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코발트 프로토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발트 시스템 개선, 인퓨전 리롤이에요. 사망 후 리롤 가능 시간이 2회에서 3회까지 늘어났고, 두 번째 세 번째 추가 리롤 시 크레딧 소모량이 10회에서 5회로 줄어들었다. 인퓨전 원하는 거 있으면은 빨리 뽑아라. 망원 카메라 크레딧이 8원으로 줄었구나. 코발트 블루가 공속의 방관. 그러니까 스증 애들도 조금 쓸 수 있게끔 방관으로 바꿔준 느낌인데? 코발트 블루 워낙에 좋은 장식이어서 솔직히 이거는 그 스증 애들이 그냥 공격 방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코발트 블루 요 롤링 썬더 하나만으로도 보고 갈 수 있는 장식이라 이런 거는 다 좋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거니까. 클라다의 반지 쿨타임이 조금 줄었네요. 이거 쉴드 주는 거 쿨타임 줄은 거 아니야? 오, 3초 줄은 거. 근데 뭐 크게 차이 없을 수도? 파초선이 이동속도 증가가 1! 가속이 1! 가속키면 이속이 1이 늘어나? 이거 만약에 이속이 4.3 정도만 돼도 5.3까지도 늘어난다는 얘기네? 야, 쿨다운은 7. 1초 좀 늘었네요. 야, 파초선 이거 진짜 이동기가 장난 아니겠는데? 이러고선 가속발판까지 밟고서는 뛰면은 엄청 빠를 거 아니야 이거? 재밌는 아이템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코발트는 크게 변한 거 없네요. 자, 이번에 부케팔로스 치명타 피해랑 사라진 거, 그 다음에 빛의 증표, 이 친구 방어력 낮아진 거, 이런 거 있으면서 확실하게 치명타 아이템들의 밸류가 조금씩 내려가긴 했네요. 이번에는 그냥 무난한 패치들이 아니었나. 치명타 아이템들 좀 좋았던 거 좀 워프 좀 하고 무난했던 것 같아. 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다 또 인게임 들어가면 또 아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크게 막 바뀐 거는 없어 보여서 그냥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또 패치 때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다들 수고들 하셨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정리랑 요즘에 또 하고 있는 거 있죠. 패치 후 가장 떡상한 실험체, 떡락한 실험체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